안녕하세요. 미성대 AU에서 온라인 디렉터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소명 교수입니다. 제가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줌을 활용한 그 온라인 강의 촬영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교수님들에게 설명드릴 그런 어떤 기술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태블릿을 갖고 계시거나 이렇게 갤럭시 태블릿, 아이패드 펜슬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그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자신이 만든 이미지나 PPT 위에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또 인물 보정하는 거, 얼굴 이렇게 예쁘게 나가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제 뒤에는 그린 백그 그린 어떤 그 커튼 같은 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배경 합성하는 거, 그리고 또 오디오, 제가 지금 이렇게 오디오를 이 이어폰을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 이어폰을 활용하거나 에어포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갤럭시 버즈를 활용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강의를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께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기 강의를 준비하시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줌을 통한 강의 녹화법인데요. 이런 어떤 갤럭시 탭이나 애플 아이패드를 활용한 그런 PPT와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녹화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공유하면서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 그 컴퓨터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이미 줌은 많이들 활용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미 제가 아이디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밀번호만 넣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 강의를 이렇게 PPT와 함께 하이라이트 하는지 우리 교수님들께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래 보시면 화면 공유, 이렇게 파란색 버튼 보면 화면 공유 하셔서 컴퓨터 스크린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녹화하셨던 걸로 아는데요. 그거랑 같은 방식입니다. 데스크탑 1 이렇게 활용하시면 화면 공유를 통해서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오늘 아이패드와 펜슬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에어플레이를 통한 아이폰, 아이패드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면은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어떻게 공유를 하나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뭐 보면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같은 IT 룸을 잡고 그리고 또 그 아이패드 내에서 스크린 미러링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줌 AU의 iMac 2를 잡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카메라로 이제 바꿔서 제 아이패드를 우리 교수님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아이패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스크린 미러링을 우리가 찾아서 줌을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렇게 쓸어 내리면은요. 창이 나와서 이렇게 화면 미러링, 스크린 미러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크린 미러링을 눌러주고요. 줌 AU의 iMac을 눌러주면은 이제 제 컴퓨터에 있는 줌과 이제 이 그 아이패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셔서요.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시 제 컴퓨터 화면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건데요. 컴퓨터 화면에 보면은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이 오른쪽에 작게 들어와 있고 제 아이패드 화면이 공유돼 갖고 컴퓨터 화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 교수님들이 보실 수 있는 줄 압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를 위해서기도 하고 학생들을 위한 건데 여기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인물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커서를 갖다 대시면은 끝에 이렇게 드래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가 나오지요. 클릭하면은 요렇게 끌으시면은요 화면이 이만큼 커져요. 보이시죠? 지금 얼굴 화면이 커진 거. 이렇게 크게 해놓고 녹화를 하시면은요 큰 얼굴과 큰 얼굴 화면과 스크린 쉐어 하신 그 화면이 같이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수님 얼굴도 크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스크린 쉐어 하신 그 화면도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녹화를 하실 때 이렇게 얼굴 화면을
교수님 얼굴이 보이는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크게 해놓고 해주시면은 저희 학생들에게 제가 좀 더 이렇게 컨텐츠를 제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네, 교수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 아이패드 화면이 이제 공유가 됐으니까요. 제 아이패드 화면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아이패드 카메라로 다시 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 아이패드 화면, 아이패드를 향해 있는 카메라인데요. 애플 펜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PPT를 만들거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PDF 파일로 먼저 만듭니다. 아이패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PDF 파일을 이 PDF, 어도비 PDF 이 그 앱을 사용해서 먼저 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PPT를 이렇게 엽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제가 첫 번째 강의했던 그 PPT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PPT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교수님들도 이미 스크린쉐어, 컴퓨터 스크린쉐어를 통해서 활용하셨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진 거냐면 보십시오. 이 강좌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게 뭐가 좋냐면 제가 만약에 이 강좌에 대해서 course description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어도보 그 PDF 앱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펜슬을 클릭하면 주석을 줄 수가 있어요. 주석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여기 펜슬이 있는데 이 펜슬 사용하셔서 하이라이트가 가능합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강좌에 대하여 본 과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초래된 온택배 시대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온라인 예배 기술과 미디어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지요. 자, 이거를 다시 제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수님들, 자,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아이패드로 향했던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지금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제가 한국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월십 앤 미디어, 이렇게 제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펜슬을 통해서 아이패드를 화면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더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강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했던 내용 갖고 하는 건데 신학적 통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 나갈 거예요. 케이스 연구 그리고 방송 장비 실습 적용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Q&A와 함께 그것에 대한 answer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에 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를 활용한 화면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펜이나 아니면은 갤럭시 탭이나 갤럭시 펜슬을 통해서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녹화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태블릿을 활용한 그런 어떤 갤럭시 태블릿과 줌을 활용한 그런 그 강의 콘텐츠를 녹화하시는 걸 우리 교수님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오디오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제 얼굴을 나오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아이패드 보여드린 카메라는 이렇게 셀폰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 지금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 마이크는 바로 이 마이크입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어떤 그냥 컴퓨터에 있는 일반 마이크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일반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하고 우리 교수님과의 스피커하고의 그런 어떤 입과 소리가 발생하는 그런 지점과 마이크의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방 울림이 같이 녹음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이어폰을 낀 경우에는 이 이어폰 마이크가 여기 있는 이어폰 마이크가 이제 사용이 되면서 제 입에서 가까운 이 거리에서 녹음이 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녹음되지 않고 아주 클리어한 교수님의 음성을 녹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간단하게 우리 교수님들이 목소리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이어폰을 컴퓨터에 사용하시는 랩탑에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가장 간단하게 우리 교수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그 애플사의 이어포드 같은 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어포드 같은 경우에는 귀에 이렇게
귀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여니까 바로 이렇게 컴퓨터에 같이 뜬다고 나오죠. 귀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여기 귀에서 바로 마이크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애플사의 이어포드도 굉장히 교수님들이 편하게 움직이시면서 그러면서 또 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애플사의 이어포드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삼성의 어떤 그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갤럭시 버즈라고 하는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이런 걸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세대 버즈인데 지금 한 30불 정도면 우리 교수님들이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갤럭시 버즈는 소리를 듣는 소리는 좋은데 이 그 마이크는 조금 애플사의 그 이어포드보다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교수님들께서 생각하셔서 가장 간단하게 목소리를 잘 녹음할 수 있는 방법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줌을 통해서 입술을 보정하는 방법, 얼굴을 조금 더 이렇게 좋게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그 간단하게 쓰는 이 조명 시스템인데요. 요만한 이제 포터블 조명 시스템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배터리를 통해서 활용하는 건데 이런 조명 시스템을 이렇게 위에 머리 위에 놓으셔도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는 또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줌에 빌트인 되어 있는 줌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빌트인 되어져 있는 조명을 올리는 기술도 제가 교수님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조명을 조그만한 조명이라도 요거 제가 봤을 때 한 7-80불 정도 줬었던 것 같거든요. 요런 조명 하나만 앞에 이렇게 주셔도 굉장히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혹시 교수님들이 혹시 마음이 있으시면 투자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은 질적인 강의를 녹화하실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자, 줌을 통해서 이제 교수님들께 제가 이제 어떻게 그 가상 배경을 설정하고 어떻게 인물을 보정하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디오에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크게 할 수 있나 한번 볼게요. 요거는 크게가 안 되네요. 요 툴바는 이렇게 그 비디오 다시 들어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요 아래 비디오 버튼이 있고 옆에 이제 마이크 버튼이 있는데 줌을 사용할 때 이미 교수님들 많이 사용하셨겠지만 이 마이크 버튼과 비디오 버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비디오 버튼을 누르셔서 그 아래 보시면 비디오 셋업,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인물을 보정하고 그리고 또 가상 배경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비디오 셋업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HD 버튼을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HD 버튼을 누르시지 않으시면은 녹화될 때도 SD 화질로 녹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화면 공유를 하시면 약간 그 화면 공유의 어떤 질이 SD 사이즈, 어떤 비디오 사이즈가 작음으로 인해서 퀄리티가 낮음으로 인해서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꼭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비디오 셋업에 들어오셔서 요 HD 꼭 클릭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 보면은 내 비디오 보면은 내 모습 수정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비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제 얼굴이 잠깐 나갔다 들어와 볼게요. 피부에 잡티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근데 여기 비디오 다시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내 모습 수정 필터를 걸어 주시고 이거를 최대한, 이건 이제 뎁스를 설정하는 건데 얼마만큼 내 피부를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뎁스예요. 요걸 끝까지 올리시면은요, 제가 나가 볼게요. 거의 피부에 잡티 하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약 중간 정도 주시면 덜 인위적이고 깨끗한 피부로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들의 어떤 방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시면은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이 있는데요. 요것도 이제 자동으로 놓으시면 돼요. 자동으로 놓으시면은 이 그 저조도 환경에 맞게 이렇게 그 뭐라고 했나? 조명을 얼굴 조명을 올려 주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약간 커스터마이저 해 갖고 자동으로 하지 말고 수동 매뉴얼로 해 갖고 제가 이렇게 얼굴 피부색을 보면서 이게 이제 지로고요.
보면서 얼굴이 조금 하얗게 보이고 싶은 수준으로 딱 놓고 여기 딱 멈춰 놓습니다. 이게 바로 인물을 보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빼볼게요, 교수님들. 이게 보정 안 했을 때의 얼굴이고요. 보이시죠? 너무너무 있는 그대로 나오지요. 혹시 교수님들 중에 못생긴 얼굴에 네, 여러 가지로 실망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실험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정 필터,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을 하면은요. 훨씬 괜찮은 인물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교수님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 교수님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백그라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비디오 설정에 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이제 배경 및 필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없음에 놓으면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배경이 없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보실 수 있는 화면이고요. 제 뒤에는 지금 그린 스크린 커튼을 이렇게 불러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 스크린이 있는 환경에서는 그린 스크린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린 스크린을 활성화 시키지 않으셔도 이렇게 비디오 설정에 들어가셔서 배경 및 필터를 누르시면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린 스크린을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좀 더 사람 인물과 배경의 분리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린 스크린을 뒤에 이렇게 커튼처럼 해놓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비디오 배경이나 아니면은 어떤 원하시는 그림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하시거나 비디오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아무 이미지나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멋있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 같은 이미지도 좋겠죠. 아, 참고로 제가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캔바.com이라고 디자인 그 플랫폼에서 제가 이미지를 받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받아갖고 올리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백그라운드에 입히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가상 배경에서 이 녹색 스크린을 활용하시면 좀 더 이 테두리가 이 사람과 배경이 분리가 잘 돼서 자연스러운 어떤 배경합성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 이 몇 가지 방법을 설명드림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이 조금 더 이 자택에서 강의를 녹화하실 때 조금 더 좋은 음질과 좋은 화질로 녹화해 드리기를 간절히 제가 소망하면서요. 이런 튜토리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미약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다면 죄송하고요. 혹시 몰랐던 사실인데 새로 배웠다. 그리고 나는 학생들의 어떤 교육 질적 투자를 위해서 조금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은요, 온라인 디렉터인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교수님들께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런 어떤 장비, 필요한 장비나 어떤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 이번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을 온라인으로 지도하시느라 많은 고생이 있으실 텐데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후학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도 우리 교수님들의 좋은 질적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학우들이 정말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도 귀한 어떤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진리를 학습할 수 있는 귀한 2021년 이 봄학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교수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